안녕하세요. 소마트입니다. 맨날 귀여운 액세서리를 요구조곳 요구조곳 계속 만들다가 오랜만에 해보고 싶어진 거 파도? 해변? 그래도 아직 봄이잖아요. 약간 봄빛에 파도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뭐 리얼리티 이런 거 안 따지고 약간 몽환적이고 동화 속 같은 그런 사랑스러운 컬러들로 파도 만들어줄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제가 파도 할 때마다 나오는 거 있죠? 나무 판넬 나왔고요. 뭐 저는 주로 고속터미널 한가람문구에서 이거 구매하죠. 예전에 사놨던 거고요. 사이즈가 안 써 있어서 잠시만요. 사이즈는 19x27.3. 얘도 나중에 레진 작업하다 보면 요 밑으로 흘러내리고 하는 거 좀 닦아주기 수월하도록 좀 약간 띄워줄게요. 우리 아크릴 푸어링 할 때 제가 항상 하는 거. 요새 아크릴 푸어링을 통 안 했더니 어색하긴 하다. 요거 푸시핀 내귀퉁이에 박아줄게요. 여기다가 아크릴 물감으로 컬러를 칠해줄 거여서 우선 젯소 칠해줄게요. 약간 그릭 요거트 같은 꾸덕함이 있죠? 물을 약 20-30% 섞어서 좀 덜 뻑뻑해지게 좀 섞으라는 거예요. 20-30% 모르겠고요. 저는 조금 섞어줄게요. 젯소 칠하다 말고 거친 부분이 보여가지고 사포로 살짝. 얇게 좀 덧발라가면서 칠했고요. 좀 마르면 물감으로 색상 좀 내줄게요. 사포로 살짝만 문질러줄게요. 이제 화장이 잘 먹는 얼굴이 되었어요. 제가 오늘 사용할 컬러들은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세 컬러 그라데이션을 좀 해줄게요. 암스테르담, 라이트 로즈, 베니시안 로즈, 울트라마린 바이올렛. 이렇게 세 컬러를 약간 그라데이션하고 약간 밝은 모래색은 이런 거 금색, 뭐 노란색이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금색 꺼냈어요. 타이타늄 화이트, 라이트 골드, 얘는 뭐죠? 브론즈. 뭐 이렇게 꺼냈는데 뭐 좀 섞어볼게요 제가. 마르고 나니까 더 예쁘지 않아요? 옆면도 이렇게 같이 살짝 이어서 그라데이션 해줬고요. 약간 봄빛이기도 하고 어떻게 잘 표현하면 노을 지는 거가 비친 그런 바다 표현도 될 것 같고 어찌됐건 예쁠 것 같아요. 오늘 이거 써줄게요. 요건 처음 써보죠? 마고 오래 진 주제대 경화제 2:1로 쓸 거고요. 이게요 점도가 굉장히 꾸덕해요. 물엿 같은 그런 느낌의 이 파도 표현을 하려면 점도가 높아야 되거든요. 물처럼 흐르는 상태에서는 전혀 셀 표현이 되질 않기 때문에 심지어 얘도 저는 살짝 더 꾸덕해지길 기다렸다가 쓸 건데요. 그래서 이 꾸덕한 아이를 가지고 파도 표현을 해봅시다. 여러분도 레진 작업할 때는 꼭 이런 거 착용하시고 하셔야 돼요. 방독 마스크. 참 화이트. 파도 표현하려면 화이트가 필요하겠죠. 저 항상 사용하는 캐스팅 크래프트 불투명 화이트 사용해 줄게요. 주제 36에 경화제 13, 3분 동안 잘 섞어줄게요. 이 꾸덕함 보이세요? 꾸덕한 거? 이거 봐요. 엄청 꾸덕해. 점도가 높을수록 기포가 많이 생겨요. 기포도 좀 빼주고 더 꾸덕해지기를 좀 기다리는 의미에서 한 20분 정도 기다려줄게요. 자, 30분 정도 기다렸더니 이렇게 뜨끈뜨끈해지기 시작해서 빨리 부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허둥지둥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갑자기 굽는 걸 봤거든요, 제가. 와, 진짜 당황했어. 너무 꾸덕해져가지고 갑자기 막 굽기 시작해가지고 마스크고 뭐고 지금 쓸 새도 없이 막. 와, 첫 번째 파도를 표현을 해봤어요. 제가 예상했던 라인이 아니야. 그냥 막 발랐어요. 뭐 여기에 맞춰서 이제 하면 되지 뭐. 우리 굳히고 내일 봐요. 자, 하루가 지났고요. 파도 표현이 됐죠. 정말 작업을 못하기 일보 직전에 제가 파도를 만들었는데 꾸덕하면 파도 표현은 더 나은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파도 오늘 만들어봐요. 어저께 영상을 제가 돌려봤더니 섞기 시작했을 때부터 한 대략 39분? 한 40분 후쯤에 이 파도 작업을 해줬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섞고 나서 뭔가 얘기를 좀 하고 나서 제가 30분이 지난 거였기 때문에 섞기 시작한 후로부터는 한 40분 정도 지난 상태에서 이 작업을 해줬던 건데 오늘 너무 위험하니까 한 30분 정도 있다가 두 번째 파도 작업 해주는 걸 할게요. 너무 꾸덕해지니까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막 레진 다 묻고 마스크도 못 쓰고 난리도 아니었다니까. 자, 두 번째 파도 작업 해볼게요. 자, 잘 섞었고요. 기포 역시 많이 생겼죠? 섞기 시작한 시간으로부터 한 30분 정도 지났을 때 한번 농도 체크할게요. 자, 이제 대충 30분이 지났고요. 만져보면 약간 이제 뜨끈해요. 이때는 이제 빨리 해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빨리 진행해볼게요. 화이트 미리 덜어놨고요. 여기다 좀 덜어줄게요. 지금 엄청 꾸덕한 게 느껴지죠? 봐봐요. 거의 꿀 바르는 것 같은 진한 꿀. 기포 터트렸어요? 알콜 묻힌 솜으로 좀씩 닦아주고 있어요. 이거 이렇게 펌핑 용기에다가 넣어가지고 손에 레진 묻어 있을 때 급하게 막 쓰기 너무 괜찮아요. 이렇게. 섞은 지 한 30분 정도 지나고 진행을 해주니까 이런 파도 표현이 훨씬 수월해요. 묽으면 연기처럼 표현돼요. 그러니까 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는 거죠, 파도 작업이. 그리고 꾸덕하면 좋은 게 흐르지도 않고 좋아요. 대신에 빨리 굳어버리기 때문에 작업을 빨리 해줘야 된다는 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레진으로 시간대별로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옆에서 보면 단이 보이죠? 이렇게. 이게 레진 표현의 묘미죠. 이렇게 진짜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단이 생기는 거. 저 이거 너무 좋아요. 괜찮죠? 우선 이대로 굳혀봐요. 너무 예쁘고 너무 좋다. 이건 뭐 사랑스러움 그 자체네요. 쉬운 방식으로 했어요, 제가. 레진에 조색제를 섞고 이런 식으로 컬러를 내주는 방법도 있지만 좀 저처럼 이렇게 쉽게 하실 수도 있어요. 판에다가 미리 원하는 색 다 그라데이션으로 깔아놓고 파도는 투명 레진이랑 화이트로만 표현하는 방법. 이렇게 해도 좀 쉽게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레진이 꾸덕해서 그런지 옆면까지 이렇게 흐르지도 않았어요. 약간 도밍
고정되듯이 많이 흘러넘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푸시핀을 이렇게 해주면 작업하기가 훨씬 쉬워요. 네, 아무래도 이게 좀이라도 흐르는데 이게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바닥면이랑 이렇게 붙어버린다. 그럼 갈아내기도 힘들고 그렇거든요. 이렇게 살짝 띄워주는 게 확실히 작업이 편해요. 요거를 하니까 진짜 오리지널 파도도 또 막 해보고 싶고 막 올해도 꺼내고 싶고. 자, 이런 식으로 조개 같은 거 받아갖다 주워 오셨던 것도 괜찮고, 저는 이거 아마존에서 예전에 구매했던 건데 이런 거 좀 붙여주셔도 돼요. 직접 모래를 요번엔 뿌리질 않아놔서 이대로 그냥 깔끔하게 해놓고 딱 이렇게 디피할까 싶은데, 또 이런 거 조개 같은 거 좀 붙여주고 진주도 조금 붙여주고 해도 어울릴 것 같죠? 그거는 취향대로. 자, 러블리한 파도를 해봤고요. 봄이 가는 게 아쉬우니까 봄빛 파도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하셔서 소마트 새 영상 받아보시고요. 지금까지 소마트였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봐요.